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0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Q&A 4가지! 여러분 아주 유익한 정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. 두 번째,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? 가구원 요건. 첫 번째, 단독가구,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. 두 번째, 포퍼리 가구,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,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. 세 번째, 맞벌이 가구,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,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. 총 소득 요건, 단독 가구 2천만 원, 꽃벌이 가구 3천만 원, 맞벌이 가구 3,600만 원. 재산 요건,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신청 제외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.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. 세 번째, 근로장려금 지급액은? 첫 번째, 단독가구. 두 번째, 포벌이 가구. 세 번째, 맞벌이 가구. 네 번째,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?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.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. 첫 번째, 국세청 ARS. 두 번째, 홈택스. 세 번째, 모바일 앱. 네 번째, 인터넷 홈택스 간편 신청. 다섯 번째, 관할 세무서 방문. 이상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제 주변에서는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꽤 금액이 돼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, 자격이 되면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좋은 제도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청, 네, 자격, 요건이 된다면 받아야지. 그렇죠.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